강하고 건강해 보이고 완벽한 자세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이 넓게 떡 벌어진 어깨를 만드는 것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헬스클럽에서든 집에서든 한 달만 운동을 하면 됩니다. 진짜예요.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어깨를 키우기 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 근육, 일명 삼각근은 세 개의 근육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 삼각근은 어깨 관절의 앞, 측면 삼각근은 옆, 후면 삼각근은 어깨 관절 뒤에 위치합니다. 전면 삼각근은 팔을 구부리고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측면 삼각근 덕분에 옆으로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후면 삼각근은 팔을 뒤로 뻗어서 회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의 운동은 세 가지 근육에 모두 작용하며 한 달 안에 더 넓고 더 단단한 어깨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면 말이죠. 1. 시티드 숄더 프레스. 우선 경사 벤치의 등이 수직이 되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앉아서 두 손에 무거운 아령을 드세요. 친구 두 명을 덤벨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팔꿈치는 구부리고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게 하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위치하도록 합니다. 위쪽 팔이 바닥과 평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팔꿈치 안쪽을 머리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팔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그러고 난 후 덤벨을 다시 초기 위치로 낮춥니다. 움직임을 완전히 제어해야 합니다. 8회에서 12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몸통을 흔들거나 숙일 수 없는 자세에서 효과적으로 전면 삼각근을 단련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덤벨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2. 스탠딩 레터럴 레이즈. 이 동작을 할 때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주위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램프를 부수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양손에 아령을 하나씩 들고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세요. 손바닥은 여러분을 향해야 하고 팔꿈치는 약간 굽힌 상태여야 합니다. 양팔이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양옆으로 들어올리세요. 아령이 약간 높이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머리보다 높이에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숨을 들이쉬고 팔을 다시 초기 위치로 내립니다. 이 운동을 8회에서 12회 반복하세요. 동작의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스탠딩 레터럴 레이즈는 측면 삼각근을 키우고 강화합니다. 3. 벤트 오버로우. 이 동작은 여러분의 후면 삼각근을 단련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평평한 벤치 근처 바닥에 덤벨을 놓아 준비하세요. 그런 다음 왼쪽 무릎을 벤치 위에 올리고 정강이가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하세요. 오른발은 바닥에 대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세요. 왼손은 벤치 위에 올리지만 무릎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등이 중립적이고 곧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에 둔 아령으로 손을 뻗어 손바닥이 안쪽을 향하도록 하면서 아령을 잡습니다. 아령을 최대한 끌어올리되 몸 가까이 유지하도록 하세요. 덤벨을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동작을 할 때 숨을 내쉬는 것을 기억하세요. 덤벨을 초기 위치로 낮추되 바닥에 내려놓지 마세요. 동작 마지막 단계에서 팔은 곧게 펴야 하지만 덤벨이 땅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한쪽을 하고 나면 덤벨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휴식 시간 없이 왼쪽 어깨 운동을 시작하세요. 양쪽에 각각 10회에서 12회 반복합니다. 4. 물구나무 푸시업. 이 운동을 하려면 벽만 있으면 됩니다. 벽 반대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을 벽에 올려놓으세요. 몸이 똑바로 세워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발로 벽 위를 걸어오릅니다. 벽을 마주하고 있어야 하고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양손을 대략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팔꿈치를 구부려 몸을 낮추세요. 머리가 바닥에서 약 5cm 정도가 될 때 팔을 펴기 시작해서 다시 초기 위치로 돌아갑니다. 8회에서 12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어깨를 발달시키는 것 이외에도 등, 가슴 윗부분, 그리고 코어 근육을 발달시킵니다. 5. 레터럴 레이즈와 포워드 레이즈 번갈아 하기.
저항밴드 가운데 서서 손잡이를 잡습니다. 손바닥이 서로 마주한 상태에서 손은 허벅지 앞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양팔을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옆으로 들어올린 후 초기 위치로 낮춥니다. 그 후에 양팔이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몸 앞에서 팔을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팔꿈치를 약간 굽힌 상태에서 레터럴 레이즈와 포워드 레이즈를 번갈아 합니다. 이 동작을 10회에서 12회까지 하세요. 6. 벤트 오버 리버스 플라이. 양손에 각각 아령을 잡고 몸을 앞으로 숙이세요. 무릎은 약간 굽히고 코어는 꼭 조여야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양팔을 옆으로 올려 손바닥이 마주보게 합니다. 7회 반복합니다. 그 후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7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회는 손바닥이 다시 마주보게 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워드 레이즈를 하세요. 어깨를 들썩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운동은 세 가지 종류의 삼각근을 모두 단련하고 운동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비교적 가벼운 덤벨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훈련 세션을 한 번 할 때마다 이 운동들을 3에서 5세트 반복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빠르고 두드러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 이 어깨 운동을 하고 훈련일 사이에 하루를 꼭 쉬도록 하세요. 동시에 많은 남성들이 저지르는 몇몇 큰 실수를 피하도록 하세요. 우선 운동을 할 때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운동하는 동안 근육이 당기는 것을 느낀다면 관절과 관절을 돕는 근육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통과 심지어 부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가 커지고 근육이 발달할수록 운동 시간과 강도를 늘리도록 노력하세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의 삼각근에만 집중해서 다른 삼각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실수는 크고 건장한 어깨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를 방해하게 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고 달걀, 고기, 가금류, 생선, 야채, 유제품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멋진 어깨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운동을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고 삶의 밝은 면에 있는 다른 멋진 비디오들도 확인해보세요.